안녕하세요. 아니야, 안 안녕이야. 인사 실패. 안녕하세요. 저희 비비지는 마카오에 갑니다. 무지 씨, 네, 뭐 가져오셨어요? 당신과 당신이요. 그리고 당신이요. 여기가 라운지인데, 그래서 알겠어요. 네, 조용히. 조용히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오늘 아침부터 볼륨 때문에. 맞아. 볼륨을 높여요, 이제. 네, 엄지씨가 제 소리에 잠을 깨버렸답니다. 볼륨을 높여 차기 DJ 노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잠깐만. 우리 멤버들 왜 이렇게 소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다들 죽 한 그릇 먹고, 나만 이렇게. 걸그룹이잖아. 왜 이렇게 소식을 하는 거야? 주세요. 이렇게 소식 안 그래. 맞아요. 저희 걸그룹이라서. 아니 진짜 아침부터 이렇게 약간 빈약하게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든든하게 한 그릇 더 먹을까 생각하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걸그룹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뭐 드셨다고요? 너무 아침에요? 소금창 쌀국수 먹었어요. 어? 우리 나비들한테 버블로 보내줘야겠다. 잘 안 보여. 이제 초점이 잡혔어요. 오픈런을 하셨다고. 맞아요. 너무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주도한 거야? 내가. 근데 바로 어떻게 성립이 됐네? 맞아. 그래서 우리 빨리. 아니, 배달 어플을 봤는데 네. 11시 오픈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11시 반 오픈. 맞아. 오픈런. 우리 그래서 빨리 주문해서 빨리 먹으려고 달려가면서 소금차 쌀국수 두 개, 2단계요? 막 이러면서 연습하면서 가는데 지금도 못하는 거 봐. 소금차 2단계 두 개요? 이튿날 지금 쇼핑몰에 왔어요. 저 왜냐면 신비랑. 색다른 운동. 네, 신비랑 엄지랑 신발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어머. 너무 사람이 많이 찍혀.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신발부터 사러 왔어요. 그러면 저희 쇼핑 해볼게요. 신발이 아주 많습니다. 멤버들을 쫓아서 갖고 있어요. 네. 언니 좀 더 싱크로율 옆으로 해주세요. 아 근데 진짜 잠깐만요. 이 모델이 입고 있는 가디건 탐나나요? 탐나잖아. 한 번에 구매하세요. 언니 얘도 해. 역시 왕년 취미가 포즈작이 나왔다. 그녀의 토끼는 포즈토끼예요. 저는 핑크 호주니까 이 좋아요. 완전한 관물이에요. 사실 안 혹합니다. 나가봅시다. 저 그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아 원래 오늘 머리 묶을 생각이 아니에요. 네, 고데기가 없어서 머리를 묶어서 풀을 만들어서 나올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패해가지고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묶어야겠다 했는데 머리끈이 완전 짝대기였거든요. 그래서 짝을 맞춰서 혹시 있는 머리끈을 하면 안 돼요. 닮았지요? 아 너무 배고파요 신비씨. 너무 배고파. 딤섬 먹고 싶어요. 맞아요. 맛있겠지?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맞습니다. 아기가 갑자기 저희 아주 어려운 주문을 마쳤어요. 지금 엄지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저희가 중국어를 저는 아기 때 배우고 손을 뗐기 때문에 저도 딱 한 달 정도 배웠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은 지금 마카오 시간이 4시인데 저희가 지금 첫끼입니다. 지금 저 마카오 다이어트 중이에요. 어제 밥을 천천히 먹고 방에 들어가서 불닭볶음면을 정말 먹고 싶었는데 동의는 둘 다 안 먹었어요. 맞아. 빨리 음식 넣어라. 저희 뿌까 온다. 뿌까. 저희 뿌까 씨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뿌까 씨. 제가 지금 너무 상큼하고 시원한 것들이 땡겨서 이거는 파인애플 아이스고요. 굉장히 귀여운 빨대예요. 약간 놀이공원에서 있는 그 약간 샤베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얼음과 이거 신기한 메뉴야. 제로콜라 차돌이. 저는 이곳에 리뷰를 보고 있어요. 더 시킬 게 있나 한번 체크 좀. 아니 라임 향이 되게 세. 맛있어.
근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희가 어제 이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저랑 은하 언니는 샵을 다녀왔거든요. 아, 샵? 근데 어제 진짜 피곤해서 뭘 찍지도 않고 어제 오늘... 나가려고 했었고 근데 어제 너무 추웠어. 맞아, 어제 추웠고 어제 너무 추웠고 오늘 셀프 메이크업 하고 나서 맞아 맞아 줄이야? 오늘은 어제보다 얼굴이 없는데 아니야, 근데 똑같이 예뻐. 고마워. 저희의 셀프 메이크업 똑같이 예쁜데 다만 머리에 잔디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일 뿐이에요. 왜 보이세요? 아, 이렇게 보면 잘 보여. 예뻐. 헐, 나도 장난 아니다. 맛있는 저는 아침에 주식을 먹고 와가지고 웃긴 게 신비랑 나랑 있을 때는 얘가 음식에 대해서 나한테 믿고 맡기는 게 있는데 우리 셋이 있을 때는 나도 내가 뭐 하지 않아. 언니를 그냥 믿고 맡겨. 약간 ASMR이 되겠는데 이거? 마이크 성능 테스트. 이거랑 이거는 당연히 저거지. 음식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오시라고 해서 시킬까? 조금 더 주문하겠다. 저점? 예. 저점? 예. 디스 앤? 아, 디스 아. 청방? 아, 디스 이즈 아 청방. 아, 원? 원. 어, 나왔다. 땡큐. 음식이 나왔습니다. 디저트 제가 찍고 싶어가지고. 디저트 중요해. 어, 되게 스파이시해 보이는데? 이거 봐봐요. 너 벌써 보고 디저트를 먹는 거야? 푸딩이에요. 너무 맛있잖아. 완전 치즈. 망조 퓨레와 코코넛을 합친 코코넛 푸딩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는다. 파주부를 발견한 게 너무 짱이야. 멤버들이 기다리고 맞아. 기다리던 팀섬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이것도 맛있어 맞아요. 보이고,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 맛있겠다. 팀섬 알림 먹기 같은 거지. 응. 새우. 새우는 이건 당연히 맛있으니까. 맞아. 당연히 맛있어. 새우 팀섬 실패가 없지.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어? 잠시 왔다. 네. 제가 보이시나요? 저희 멤버 중에 향 있는 음식은 신비 씨가 제일 잘 드시기 때문에 좀 겁 없이 먼저 젓가락을 내미시는 편이세요.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처럼. 이거는 하나씩 먹자. 네. 맛있어. 세계 최초 야채 먹는 고양이 먹방입니다. 어떠신가요, 맛이? 응. 아주 맛있어요? 응. 간 돼 있어? 간이 안 돼 있어요? 오, 쥐토끼는 풀 뜯어먹는 게 잘 어울립니다. 맛있어, 맛있어. 근데 먹는 모습이 깨토끼 같아요. 이거 근데 뭐 들어있는 거야? 이거 새우 들어있는 이거 창펀. 아, 근데 약간 이 그 모양이 다른. 아, 모양이 달라. 약간 아이고. 우리 지금 새우는 다 잡아놨거든. 맞아. 여기 새우 다 털렸죠? 가비가 아쉬워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열심히. 이렇게 맛있네. 창펀도 맛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창펀. 창펀. 야채 먹방 어게인. 맛있어. 잘 먹는다. 언니가 이 야채 라면은 365일 야채만 먹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는데 과연 이랄까요? 할 수 있는 말이죠. 이거 대박 맛있음. 대박 맛있음. 완탕면도 맛있고 성공입니다. 나비도 와. 먹던 거 줘서 미안해. 저희는 이제 야외에 좀 나갈 생각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실내에만 있었더니 지금 다들 그 산소 부족이라서. 이제 마카오 챌린지 시작합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졌어. 마카오 접수. 이제 저희 들어갈 거예요. 이제 걸을 만큼 걸었다. 찍을 만큼 찍었다. 이제 저희는 숙소에 들어가서 호텔 챌린지 를 찍을 거지. 피팅도 해야 되고, 맞아, 연습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마치 마카오의 조형물 같은.